가장 먼저 투자자분들께서 알아두면 좋을 이슈를 체크해보는 이슈파워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이슈들, 두 가지 이슈를 들고 오셨을지 이야기를 또 들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 일주일 사이 두 코인의 시가총액이 58조가량이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라폼레스가 주장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믿고 투자한 큰손들도 대거 손실을 본 상황인데, 루나 사태 자세한 이야기 기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계 코인 생태계를 한국이 뒤흔들지 정말 네. 몰랐습니다. 이 루나 사태가 정말 심각한데, 일주일 사이 58조가량이 증발했다, 뭐,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왜 이런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여러 뉴스를 통해서 지금 어떤 사태가 일어났는지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지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아직까지는 당연히 이게 탈중앙화 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원인은 지금 다들 업계에서도 추정을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권대용 대표가 이제 사실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은 힙합용으로 스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공격 타겟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UST 테라폼레스가 발행하는 이제 테라라는 이제 그런 UST라는 가상화폐가 1달러, 법정 화폐는 1달러랑 이제 같이 연동이 되게 이제 그 여기는 패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동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느 이제 세력이 이거를 이제 숏을 쳐서 이 패깅을 깨뜨렸는데 워낙 요 최근에는 워낙 투심 좋지 않았잖아요. 가상화폐 투심 좋지 않았는데 이 패깅이 깨졌는데 그럼 유동성으로 다시 이거를 다시 이제 1달러로 맞춰야 되는데 루나 재단에서 그때 당시 유동성이 없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면서 유동성이 좀 말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패깅이 깨진 시간이 좀 오래 되면서 이것들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좀 안겨다 주면서 모두 다 루나런, 테라런 모두 다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드러날지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의아했던 게 20%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준다는 게 사실 네. 그냥 정말 전문적으로 투자를 공부하신 분들도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놀라웠던 사실인데, 그러기 때문에 투자자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좀클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거의 휴지 조각 됐다고 해서 그냥 네. 사실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50은 봤어도 이 마이너스 100이 말이 되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20% 수익률 덕분에 사실 이 테라와 루나의 시세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앵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건 또 무슨 용어냐? 그냥 이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20% 수익률을 준다고 한것 때부터 사실 이제 각 경제계나 이 코인 업계에서 사실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님도 사실 이 20% 수익을 놓고 페이스북에 이게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 있던 금융은 뭐다 없어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의구심을 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20% 수익률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대용 대표가 트위터로 굉장히 나는 가난한 사람과는 얘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모르면 바보.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테라와 루나 코인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을 좀 만들어냈고 이들이 계속 사들이면 사실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하기로는 앞에 돈을 넣은 사람의 돈을 빼서 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20% 주고 이른바 이런 폰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냐 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확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사실 그들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군요. 테라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테라폼레스가 그 비트코인을 보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 비트코인도 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는 그럼 네. 앞으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냐 이게 그러니까요. 네. 관건이잖아요. 이제 보상을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보상을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실 이제 네. 테라 재단에서 항상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4조 5천억 원어치가 있다고 해서 사실 그걸 믿고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지갑을 보면은 루나 재단이 현재 밝힌 비트코인은 313개밖에 안 됩니다. 원래는 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8만여 개였는데 그게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좀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테라의 가격 방어를 위해 모두 다 시장에다 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지갑에는 지금 빠져 있긴 빠져 있어요. 사실 근데 네. 이 지갑은 빠져 우리는 모두 다그 테라 재단의 지갑을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정말
그 테라의 가격 방어를 위해 썼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지갑에 그걸 옮겨놨는지 이건 사실 알 수가 없고 그들이 밝히지 않으면 영영 알수 없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테라 재단이 이걸 대처해 나갈지 이런 것도 약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폰지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외신에서도 지금 폰지 사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러한 의문은 왜 제기되는 걸까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 수익률 자체가 연예에 어떻게 20% 수익률 내게 주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되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또 이더리움 창시자도 이제 그 테라와 루나가 이제 사실 뭐 폰지 사기에 가깝다. 이제 계속 테라 재단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사기라고는 얘기 당연히 안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창시자도 이제 그만해라 이제 폰지 사기 아니냐 해서 이쯤에서 그만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블룸버그 통신도 이제 가상화폐 업계 베테랑인 케빈 저우의 말을 빌려서 좀 폰지 사기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수 없을 때는 사실 그게 폰지 사기다 좀 이런 용어를 넣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잘 모른다고 하면은 사실 뭔가 굉장히 뒤처지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이제 맞아요. 치부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테라루나 사태를 이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사실 이해가 안 되면은 사실 그 상품도 문제가 있지 않냐.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좀 투자 접근에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